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쿠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 건강한 크레스티드 게코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한 영상을 두 개를 최근에 올렸어요. 바로 기형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한 영상인데, 이 기형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한 영상을 올린 후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꽤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초보인데 이 영상들을 보고 대체 이 친구가 왜 아픈 건지 모르겠다, 어디가 불편한 친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일단은 건강한 크레스티드 게코를 고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형 크레스티드 게코들은 어떤 증상이 있고 보통 어떤 친구들이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건강한 크레스티드 게코입니다. 첫 번째, 정말 잘 뜁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잘 뛰고 안 뛰고가 나뉠 수도 있지만 보통 베이비 사이즈의 크레스티드 게코들은 정말 날쌔고 잘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겁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 베이비를 고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아이가 잘 뛰는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벽에 잘 붙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부치류 파충류입니다. 부치류는 벽이나 나무 혹은 뭐 다른 곳에 붙을 수 있는 파충류예요. 말 그대로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혹은 몸에 문제가 있으면 벽에 제대로 붙지를 못합니다. 물론 탈피가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벽에 제대로 못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친구들은 보통 벽에 제대로 붙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뭐 관리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팔이나 다리 이런 곳이 붙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MBD 같은 칼슘 부족이나 칼슘 과다로 인해서 오는 뼈에 대한 질환인데, 이런 것들은 크레스티드 게코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척추가 휘었거나 앞다리 한쪽이 부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뒷다리 한쪽이 부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인 애들과 다른데라고 느낄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크레스티드 게코로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 반응입니다. 물론 크레스티드 게코 먹이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파충류를 기르시는 분들, 유튜브로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먹이 반응이 좋아서 잘 먹은 애들은 되게 통통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레스티드 게코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그 이상적인 체형이 나옵니다. 막 물론 엄청나게 비대하고 뚱뚱한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크레스티드 게코들, 팔다리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몸도 그렇게 마르지 않고 꼬리도 통통한 뭐 그런 느낌의 개체들이 바로 건강한 개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샵바이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샵에 보통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샵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보로 이렇게 들은 거라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샵에서 입양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샵이 이제 뭐 어떤 샵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샵 사장님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샵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샵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샵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은 원활한 정보를 꼭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브리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들이 물어봤을 때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고객님들이 더 믿고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할 때 꼭 모르시는 부분은 전문가 혹은 브리더, 샵 사장님한테 무조건 물어보셔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받아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입양하러 가서 뭐 이걸로 돈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물론 실례겠지만, 이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 친구 어떤 애들이 아픈 거고 어떤 애들이 건강한 애들인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친절히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크레스티드 게코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도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튜버라는 직업도 있고
블로그를 하고 있기도 하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답변해주면 참 좋겠지만 저도 그럴 시간이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두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좀 더 올바른 사용 문화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제가 말한 기준 이외에도 건강한 크레스티드 개코를 고르는 기준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 확실한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기형개체, 크레스티드 개코의 기형개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포였습니다.